경남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과 둔치공원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이 빠르게 범람해 사고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절대 하천가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한 하천입니다. 평소엔 사람 발목을 겨우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곳이지만 지금처럼 많은 비가 내릴 때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토사와 함께 흙탕물이 매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간혹 이제 비를 맞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계속 순차가 돌면서 내려가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창원의 다른 하천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복개수로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평소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하천변도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순식간에 위험한 장소로 돌변합니다. 하천은 수심이 얕고 폭도 좁아 유입되는 물이 조금만 늘어도 빠르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위험해지는 만큼 사전에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절대 하천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대피를 못하고 고립됐다면 119에 신고해 인명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에서 먼저 연락이 가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가능하고 혹여나 대피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119로 신고를 해주시고 수위보다 높은 곳으로 가서 인명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18일 오후 기준 경남 지역에서는 둔치공원과 하천변 등 240여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